이 통증이 대한통증학회의 그 통계 자료를 보니까 성인 10명 중에 1명, 그러니까 뭐 우리 가운데서 10% 정도는 통증을 앓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굉장히 좀 높은 수치인데 통증이 왜 발생하는지부터 좀 알아볼까요? 일단 통증이 발생되는 거를 이제 여러 학자들이, 특히 통증을 전문으로 하는 학자들이 이제 그 의학자들 또 의사 선생님들 이렇게 볼 때, 정형외과 선생님들은 뼈 때문에 그렇다. 신경외과 선생님은 신경 때문에 그렇다. 네. 마치 통증외과 선생님은 뭐 다른 또 이 뭐 전체적으로 분야별로. 그리고 네. 신경과 선생님은 뭐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해서 그렇다. 보는 사람마다 다 틀려요. 네. 장님이 코끼리를 봤을 때 여러 가지 모양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건 저는 어떻게 봤냐 하면은 통증은 전기적인 작용이다. 이렇게 보는 의사예요, 저는요. 전기작용이다. 전기작용이다. 그러면 왜 전기작용이냐? 우리 몸은 배터리다. 그리고 세포가 전기가 없으면 죽는다. 네. 그리고 전기가 50% 방전이 되면 통증이 생긴다. 이렇게 저는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그 근거는 노벨 의학상을 받은 오토 바르부르그 박사가 발표한 오토 바르부르그 박사가 발표한 이론에 근거하는 겁니다. 노벨 생리학 의학 생리학상에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세포를 보면 이제 굉장히 복잡해요. 세포는 우리 눈에 안 보이죠. 굉장히 작은데 우리 몸은 보통 30조 개에서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 인체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세포는 전기가 없으면 죽게 돼 있어. 네. 전기는 발전소는 그러면 어디서 전기를 만드냐면 여기 미토콘드리아로 꼬불꼬불 번데기 같이 생긴 거 있죠. 네. 여기서 전기가 만들어져요. 번데기가. 그리고 전기가 쭉 만들어지면 여기 세포막에 여기가 이제 그 축전기예요. 축전기 배터리의 축전기 전기를 담아놓는 거가 세포막에 이제 형성이 되는데 굉장히 복잡한 거. 그래서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전됐어도 이 세포 하나를 만들질 못해요, 실험실에서. 그거는 창조 질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의학이 발달돼도 세포는 못 만들어요. 지금 뭐 줄기세포까지는 왔는데 세포까지는 줄기세포도 추출하는 거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만들 수는 없다. 네, 줄기세포도 추출해갖고 그걸 변형을 시키고 유도 변형을 시킨 거지 절대 만들 수 없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의학이 굉장히 발달되고 의사들이 되게 똑똑한 것 같아도 창조 질서의 비하면 뭐 1%도 못 미친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이 복잡다단한 거를 세포도 못 만드는데 이 속에 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전부 다 세포의 작용에 의한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은 256가지 세포가 있어요. 눈세포, 코세포, 귀세포, 머리세포, 뼈세포 이런 식으로 256가지가 있는데 그것들 각각이 전기가 떨어진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눈세포가 떨어지면은 눈이 흐릿해지고 잘 안 보이고, 코세포가 떨어지면 코가 숨을 못 마시고, 생기구나. 뭐 침샘 세포가 망가지면 침샘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조르겐스 증후군이라 그래서 안구건조증, 침이 안 나오는 병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세포의 배터리가 떨어져서 네, 생기는 그렇습니다. 거.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배터리가 떨어지면 그렇다. 그래서 세포를 어떻게 하면은 세포가 좀 활성화되고 전기가 떨어지면 통증이 생기는데 어떻게 활성화시킬까가 오늘의 주제예요. 이게 통증이 나오는 거는 경고등이에요. 네. 네. 그래서 전기가 넌 떨어졌으니까 빨리 이걸 어떻게 해봐. 이게 이제 아픈 거예요. 그래서 통증이 아프고 괴롭지만 한편으로는 건강에 적신호를 보내는 빨간 등이기 때문에 감사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경고등이 켜져서 통증의 발생의 그 악순환들이 어떻게 조금 고리가 있죠. 이어지나요?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 방사선 그다음에 정신적인 스트레스. 요새 정치가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것도 스트레스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약물을 너무 많이 먹는다든지 다친다든지 이런 거 스트레스가 생기면 아까 전기 세포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에서 전기 생산이 줄어들면서 세포가 방전이 되면 통증이 이제 50% 이상 반전이 되면 통증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순환이 안 돼요. 순환이 안 되면 그 주위에 세포 안하고 바깥에 지저분한 노폐물 찌끄러기가 꽉 차게 되고, 그 다음에 주위 환경이 지저분해지니까 여기에 바이러스, 곰팡이, 이 박테리아 이런 것들이 이제 서식을 하기 쉬운 환경이 되니까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오래가면 딱딱하게 굳어요. 그래서 아픈데 만져보면 이렇게 돌처럼 굳어 있어요. 그게 이제 림프 찌꺼기가 꽉 차 있는 거예요.
네. 이거를 이제 약간 마사지 기전으로 생각하니까 좀 이해가 쉽네요. 우리가 네. 이제 림프 찌꺼기 없애줘야 되고 네, 네, 네. 네, 늘 이렇게 몸에 좀 딱딱한 부분을 마사지 좀 풀어줘야 되고 네, 이런 네, 얘기가 있는데 네. 그러면은 이제 세포와 통증을 배터리로 빗대어가지고 저희가 네.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배터리는 뭔지 알기 쉽게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초록색으로 꽉 차 있을 때는 잘 기능도 잘하고 아프지도 않은데 반 정도 빠지게 되면 통증이 생기고 그리고 완전히 방전이 되면 암세포로 변하거나 세포가 죽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래서 암이 생기는 건 전기가 떨어진 작용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네. 암세포 환자들을 저기 통계를 내보면 거의 다 산성 체질이에요. 산성 체질이 알칼리성 체질이 이제 건강한 건데 전기가 빠지게 되면 방전이 되면 산성 체질로 변하는 거고 암 환자들은 거의 다 산성 체질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좀 배터리가 충전이 됐을 때랑 방전이 네. 됐을 때 어떻게 조금 차이가 충전이 있죠? 충전이 됐을 때는 뭐 항상 기분이 좋죠. 그리고 전 활동도 활발하고 기분이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 기분의 기자가 전기 기자예요. 아. 그래서 전기가 충전되면 아주 활동도 잘하고 기능도 잘하는데 네. 방전이 되면 우울해지고 일하기 싫어지고 짜증나고 그런 거예요. 오. 그래서 이제 찌꺼기가 차갑고 세포가 비실비실해지니까 네.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나 나쁜 녀석들이 공격을 해오고 면은 그걸 면역이 떨어졌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의사들이. 아. 그러면 이제 병이 나는 거예요. 네, 네. 지금 이제 배터리가 이제 방전이 되고 하면 우리 몸에 통증이 나타나는데 사실 통증까지는 네. 조금 뭐 참고 견딜 수도 있겠다 느끼셨던 네, 분들이 네, 있으셨겠지만 네. 방전이 됐을 때 이제 암세포의 발생까지 네, 가능성을 그렇습니다. 언급해 주셨기 때문에 네. 좀 더 집중하셔야 됐을 것 같고 네, 세포 네. 방전이 50% 정도 됐다 하면 우리 네. 몸에는 어떤 우리 현상이 제일 나타나죠? 먼저 그래도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건 빨간불, 경고등 통증이 이제 제일 대표적인 거고요. 네. 그리고 조금 한 30% 정도 빠졌을 때 피곤해요. 그리고 피곤. 짜증이 나고 상대방이 꼴도 보기 싫고 부부싸움의 원인도 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요즘에 기분 안 좋으신 분들은 혹시 내가 방전된 거 아닌가 좀 의심을 뭐 해봐야겠네요. 정치 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경제 문제 때문에도 그런데 여러 가지 네. 스트레스를 이 내가 충전이 꽉 돼 있으면 다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충전이 아. 안 돼 있고 방전이 돼 있으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싸움이 나거나 그럴 때는 보통 보면 전기가 떨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그 밖에 뭐 신경이 마비가 있고 손가락이 무디고 감각이 이상하고 잠이 안 오고 불면증도 거의 90% 이상이 전기가 떨어진 현상이에요. 불면증에 수면 계속 처방하잖아요. 병원에서는 네. 저 잠 못 자요. 불면증인데 수면제 처방하면 뇌세포가 이제 죽게 되겠죠. 독한 약이 계속 들어가면 어쨌든 그렇고 두통, 피부 트러블. 여성들 그 피부는 미용에 아주 핵심적인 건데 피부 트러블이 생기고 아토피가 생기고 뭐 여드름이 심해지고 막 이래요. 그게 전기 떨어진 현상이에요. 그다음에 복통, 변비, 소화불량, 생리불순, 생리통 심해지고 네. 그다음에 시력이 떨어지고 청력이 떨어. 이건 노인들한테 눈과 귀가 뭐 오는 거죠. 그게 아. 이제 전기가 떨어진 거예요. 배터리가 노화가 된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는 그거를 충전을 시키려면 조금 오래 걸려요. 또 어쨌든 이런 정상적이지 않은 반응들을 보이는 거는 세포에 전기가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기분도 그렇고 나의 몸에 뭐 나타나는 통증도 그렇고 평소와는 내가 요즘에 조금 달라진 것 같다라고 네.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네. 기존에는 내가 배터리가 잘 충전되어 있었는데 지금 조금 방전으로 돌아서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부터 이제 많은 분들이 통증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전화가 오고 있는데 저희가 시청자분과 전화를 연결해서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그 네. 60대 주부인데요. 네. 그 전에는 가끔 이제 막 그 어깨, 이런 양쪽 어깨나 목이 어쩔 때 한 번씩 이렇게 아프고 했는데 요즘 들어는 그 계속적으로 이렇게 막 통증이 되거든요. 그래서 맨날 두들기고 막 어디 그 안마원 가서 이렇게 주물르기도 하고 막 그래요. 네. 네, 그래가지고. 저 양쪽이 다 아프신가요? 아니면 어느 한쪽이 더 아프신가요? 어깨 쪽이? 양쪽이 다 아프고요. 네. 목도 이렇게 제가 네, 뭐 디스크 그런 건 아닌데요. 네네네. 네, 목도 엄청 뻐근하고 막. 목도 항상 뻐근하고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주부님들은 아무래도 손을 많이 쓰고 뭐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또 음식도 조리하고 쉬실 시간이 없고 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또 직업 가지신 분들도 그런데 요즘에 그 목 있는데 대개 이제 어깨하고 팔하고 목 있는 데가 같이 그 같은 줄기예요.
그래서 아, 그 사령부는 네. 어디냐면은 제 7번 경추 이 목 뒤에 톡 튀어나온 뼈 있잖아요. 거기서 아, 나오는 네. 신경이 이제 자극을 받거나 거기가 무리하게 되면 그쪽에 이제 전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쭉 이제 어깨로 연결이 되거든요. 어깨가 연결이 돼서 이게 오래되면 힘줄까지 이제 약해져 갖고 여기 네. 오십견도 잘 생기고 그리고 뒤로 제껴서 뒷짐도 못 찌게 되고 그다음에 그게 조금 네. 더 내려오면 테니스 엘보라 그래서 이쪽에 팔꿈치 네. 있는 데가 아프고 그다음에 더 심해지면 손목이 아파지고 그런 게 이제 바로 그 그런 그 전기가 떨어진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아. 것들은 이제 제가 오늘 주제는 전기 네. 충전으로 통증을 치료한다가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기 아. 충전은 굉장히 새로운 치료이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그 치료를 하는 병원들이 이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1월 20일 날 특허 나왔어요. 오. 제가 요거 이제 전기 치료 진단한 게 세계 최초죠. 그래서 와. 이제 매스컴에도 이제 나와 있기는 한데 이 치료의 네. 원인, 이 원리하고 이런 거를 지금 계속 이제 앞으로는 제가 의사 선생님들을 교육하고 세미나를 할 예정이에요. 너무 빨리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개발한 이 치료법이 앞으로 10년 후에는 보편화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은 네. 굉장히 새로운 치료이기 때문에 들으시면 네. 이상할 거예요. 세포를 충전을 해? 뭐 세포는 배터리야? 아마 이러니까 이상한데 실제로 네. 약물 부작용이 전혀 없이 치료가 가능한 치료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기존적으로 치료해서 잘 안 들으시는 분들 보통 오시는 네. 분들이 이제 저희 병원에 오신 분들은 10군데 이상 다 다녀요. 대학병원까지 다 다니는데 하나도 안 났어요 하고 오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얘기해요. 아 마지막 종착역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치료를 최선을 다해서 해드릴 텐데 경과는 보시죠. 그러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목, 어깨가 나쁜 거는 거의 7번 경추의 척추신경에 무리가 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재생을 시켜주고 살려드리면은 뭐 대부분은 좋아지세요. 목은 좀 빠르세요. 효과가. 네. 네. 네, 효과가 좀 좋은 편이에요. 혹시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제 병원을 찾기 전에 지금 오늘 당장 자가로 집에서 혹시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있을까요? 자가로 할 수 있는 건 이제 자가 치료도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오늘 주제는 전기 충전이니까 집에서 전기 충전하는 방법을 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뭘까요? 전기 충전을 하시는 방법은 알칼리 네. 체질로 만드는 음식을 자주 드셔야 되고 최소한도 3개월 이상 드셔야 되는데 제가 권해드리는 건 레몬이에요. 레몬은 이 레몬을 사갖고 하루에 하나씩 드시는데 레몬을 즙을 내요. 즙을 내서 이 2리터의 그 물에다가 섞어요. 그리고 티스푼으로 소금, 아무 소금이나 괜찮아요. 그거를 네네. 집어넣어서 하면 짜지도 않고 별로 시지도 않아요. 레몬수를 만드는 거야. 그거를 계속 드시면은 이게 레몬은 신 건데 산성인데 어떻게 알칼리성이에요. 근데 이게 위장을 통해서 소장에서 흡수되면은 전 세계에서 이 세상에서 자연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알칼리성 체질로 바꿔주는 음식이에요. 레몬이. 그래서 제가 레몬 전도사입니다. 레몬하고 레몬 회사하고 저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걸 드시면 한 3개월 정도 되면 세포 충전이 잘 됩니다. 네, 시청자님 우선은 이제 지금 목과 어깨 통증이 7번의 그 척추 신경의 재생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 전기 자극 치료 더불어서 조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오늘 당장 혹시 레몬이 있으시다면 또 레몬수를 응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한 가지 네. 팁을 더 드리면요. 네네. 제가 이제 많은 그 제가 성형외과 전문이잖아요. 쌍꺼풀하고 코 수술하고 저 뭐 이렇게 이쁘게 해주고 편안하게 살면 될 텐데 어려운 길을 간다고 다들 저보고 돈키호테라고 해요. 네. 근데 이제 이 전기 치료 충전 치료도 이제 아마 세계 최초로 이게 개발이 된 건데 제가 이제 팁을 드리면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네. 관리하는 게. 그래서 아까 레몬은 이제 먹는 거로 자기 전기 충전을 시키는 거고 좀 더 간단하게 좀 충전시키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제가 네. 고민하다가 그 전기 파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파스를 붙이면 MV75라는 파스인데요. 네. 75 밀리볼티지의 약자예요. MV가 밀리볼티지. 75 밀리볼티지가 이렇게 딱 하면은 거기서 전기가 쭉 발생이 돼요.
그래갖고 그거를 이제 붙임으로써 이제 통증을 완화시키는 그런 이제 그것도 이제 제가 찾아냈고요. 네네. 어쨌든 뭐 재밌습니다. 네, 우선 이제 전기자극 치료를 네. 전문적으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혹시 이제 그동안 통증에 대해서 내가 좀 답을 찾지 못했다 하는 분들에게는 또 하나의 치료법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레몬수 음용이 아주 좋은 좀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지금 몸이 우리가 아프고 기운이 안 좋고 이럴 때 방전된 세포를 좀 충전을 하면은 네네네.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그렇죠. 보시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네. 이제 충전하는 게 이제 이런 식으로 거의 방전된 배터리를 뭐 배터리는 일회용 배터리는 쓰고 버리지만 우리 몸 쓰고 버릴 수가 없지요. 쓰고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충전을 시켜줌으로써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재생을 시킨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치료가 들어가면 되겠고요. 그럼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충전을 시키는 게 이제 우리 소기의 목적인데 세포가 충전이 되면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70 내지 100%가 충전이 되면 굉장히 세포가 좋아져요. 근데 충전은 이제 충전하는 의료 전문 기계가 있어요. 그 기계로 하면 충전이 됐다가 한번 충전한다고 핸드폰을 평생 쓸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충전하고 방전하고 충전하고 방전하고 이렇게 반복 치료인데 빨간 선 밑으로 가면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빨간 선 위로 올려주는 게 이제 우리 병원에서 제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빨간 선 위로 올려주면 반복 치료가 중요한데 환자분들이 오시면 나 이거 몇 번이나 치료를 해야지 좋아질까요? 다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일단 5번 정도를 해보시고 5번에 다 치료되는 건 아니지만 충전 방전 하면 재미난 게 뭐냐면 배터리는 계속 충전 방전 반복을 해야 되지만 우리 몸의 세포는 충전 방전 하면 세포 속에 있는 세포 발전소의 미토콘드리아가 활성화가 돼갖고 스스로 전기를 막 이제 내기 시작하면 완치가 되는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만성병의 경우는 평균 15회에서 20회를 해야 되고요. 일주일 간격으로. 그다음 급성인 통증은 한 5회에서 10회면 대부분은 많이 좋아지시는데 재미난 게 뭐냐면 새로운 배터리, 새 배터리는 빨리 좋아져요. 배터리. 배터리라 그러니까 막 일본식 발음한다고 우리 직원들이 막 저를 놀려대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오래된 배터리. 그러니까 네. 70세 이상인 분들은 활성도나 이게 떨어져요. 확실히. 저도 이제 써서. 6학년 7반이거든요. 만으로. 그러니까 이제 7학년 넘어가고 8학년 넘어가고. 그런데 저희 병원에 9학년 많이 오세요. 와. 요새 90세 되신 분들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은 배터리가 이제 상당히 노화돼갖고 활성이 없고 림프 찌꺼기가 그냥 꽉 차 있으신 분들이야. 그런 분들은 오래 해야 되겠죠. 네. 근데 확실히 오래 하신 분들은 젊어지세요. 네. 네. 아, 새로운 세포를 그냥 넣어주면 참 좋겠다라는 새로운 생각이 드는데 얼굴에 뭐 영양제 주는 것처럼 세포가 이제 우리가 분열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건데 암세포는 자기 멋대로 아주 흉악스러운 분들이 네, 세포 분열이 겉없이 막 해갖고 남의 걸 침범해서 뺏어먹는 게 암세포잖아요. 네. 근데 정상적으로 세포 분열을 하는데 세포 분열을 할 때 엄청난 전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전기를 넣어줌으로써 세포 분열이 활성화돼서 젊은 세포로 바뀌기 때문에 항노화 효과도 있어요. 이게 그리고 암 환자들이 물어봐요. 네네. 암 환자들이 물어보는데 이걸 하면 암세포가 뭐 신난다고 더 전기를 많이 먹어서 암이 악화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정상 세포가 이제 전기를 들어가면 암세포는 배불르면 사자가 한없이 그냥 수시로 해서 옆에 거 다 잡아먹지 않아요. 자기 배부를 때는 자기는 낮잠 자고 놀아요. 네. 그러다가 배고플 때 공격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암세포도 충분하게 전기가 들어가주면 배부르면 옆에 걸 침범을 안 해요. 알겠습니다. 네, 이건 그런 원리입니다. 이 통증이라고 하는 게 사실 답이 없는 질병이잖아요. 계속해서 치료를 해도 아프고 뭐 이러셨던 분들에게는 오늘 이제 또 이 전기 자극 치료가 조금 신선한 치료기 때문에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